코로나19 사태가 이어진 2년 동안 여행사는 1,300개 넘게 줄어든 반면 야영장은 500개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한국관광협회 중앙회에 따르면 여행사 수는 2020년 말 2만 1,600여 개로 줄어든 데 이어 지난해 말에는 2만 906개로 감소했습니다. 반면 야영장 수는 2019년 말 2,367개에서 2020년 말 2,534개로 늘었고 지난해 말에는 2,873개로 증가했습니다. 야영장은 야외 별도 공간에서 소규모 단위로 휴식을 취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.